Mr. Ben has demonstrated repeatedly that he excels when forced with a challenge. Forced or faced. When faced with a challenge 있잖아요. 그는 자, 우선은 그가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목적어가 아니야. 부사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초보가 생각했어. 네. 뭐가 생각했냐? He is faced with가 생각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뭘 알아야 되느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Face 사람 with 고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직면하게 하다 고난과 뭐와 이렇게 돼야 돼요. 이야기 좀 힘들어 아직 이것은. 그럼 여기 왜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냐?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걸 수동으로 가게 되면 사람이고 is faced with 고난이 여기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말로 이게 뭐냐? 이 사람이 고난에 직면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직면하다라는 말을 쓰지? 직면하게 하다 이렇게 쓰이는 이 경우의 수가 적다 이거죠. 언어적으로 이게 그냥 당장 머릿속에 들어와. 그러니까 영어적으로는 이게 be faced로 와야 된다는 걸 인식 못하는 거죠. 그래서 타동사 이해하고 수동 이해했으면 여기서 이제 he is가 생각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Mr. Bang이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이게 부사적이에요 원래.